국내 최초 멀티미디어 교육 프로그램 개발 공급. 교육과학기술부 전국초등영어 프로그램 개발 공급. 어학학습 및 문장학습 프로그램 특허 개발. IBT 평가 시스템 자체 개발 운영. IBT 영어교육의 자존심. 서일영어. 서일영어의 수업 시스템은 매우 독특하다. 서일영어의 수업 방식은 첫 번째 수업은 멀티미디어 랩시를 기반으로 소리와 의미를 뇌에 각인시키는 인풋 수업이다. 랩시의 교육은 언어습득에서 가장 기본적인 듣기와 말하기의 기본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중요한 교수법이자 학습법의 한 방법이다. 귀로는 정해진 시간에 원어민의 소리를 듣고 눈으로는 모니터를 주시하며 의미를 파악하고 입으로는 귀로 들은 문장을 일정한 패턴과 형식에 의해 반복 훈련하는 언어의 습관화 훈련이다. 서일영어의 두 번째 수업은 교실에서 실전 대화를 통한 인터랙션 형식의 다양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의 리얼토크 수업이다. 지는 리얼토크 수업은 이러한 실제적인 활용을 위해 원어민 또는 개인과의 1대1의 인터랙션을 리얼토크 수업에 중점을 둔 수업 시스템이다. 그러나 서일영어의 원어민 수업은 일반 어학원에서 이루어지는 독립된 커리큘럼에 의해 단순히 원어민과의 대화나 리얼토크가 아니라 멀티미디어 랩실에서의 인풋된 수업 내용과 연계된 내용을 실전으로 응용하고 활용하는 방식에 의해 학습의 체계성을 잡아준다는 데 그 차이점이 있다. 세 번째 수업은 교실 수업으로 한국인 영어 전문 교사와 다양한 읽기와 쓰기를 통한 배경 지식과 창의적인 사고를 위한 리딩 앤 라이팅의 수업이다.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배경 지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서일영어의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교실 수업은 첫 번째 스텝의 랩실 수업과 두 번째 스텝의 리얼토크 수업과 세 번째 스텝에서 이루어지는 리딩 프랙티스, 센텐스 스트럭처, 컴포지션 등의 심화 강화 및 종합되는 수업으로 단순한 읽고 쓰기 학습이 아닌 듣고 말한 내용을 글로 쓰고 관계된 내용과 문법 구조를 이해하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4대 영역이 포괄되고 통합된 수업이다. 영어 교육의 정책적 변화로 더불어 서일영어가 20년 전부터 추구했던 IBT 통합형 영어 교육과 자기주도 학습법은 IBT 평가 시스템과 함께 서일영어의 진가를 발휘하고 있다. 통합적이고 실질적인 언어 습득을 지향했던 학습 목표에 의해 듣기와 말하기, 읽기와 쓰기의 4대 영역의 균형 잡힌 학습과 멀티미디어 시스템에 구현되는 듣기와 말하기의 중점 학습은 IBT 토플과 국가영어 능력평가 시험의 통합형 영어 교육에 대비해 가장 적합한 교육 시스템으로 현장에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서일영어의 IBT 평가 시스템은 통합형 영어 교육의 완성이다. 20명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서일영어 연구소가 자체 개발, 특허 출원 중인 서일영어 IBT 평가 시스템은 IBT 평가와 동일한 형태의 영역별 평가 시스템으로 대화나 그림, 지문, 도표 등을 보고 주관식과 객관식으로 제한 시간과 문항 수를 세분하여 리스닝 섹션, 스피킹 섹션, 리딩 섹션, 라이팅 섹션을 평가하고 분석하여 IBT 평가와 국가영어 능력 평가를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게 했다. 영어 교육에도 바이블이 있습니다. 들을 수 있어야 말할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있어야 읽고 쓸 수 있습니다. 읽고 쓸 수 있어야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서일영어는 듣고 말하기, 읽고 쓰기를 멀티미디어를 통해 모국어처럼 익히고 있습니다. 문화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지만 우리 아이의 영어 실력은 미국 아이들과 똑같습니다. 서일영어에서 세계와 당당히 경쟁하는 우리 아이를 꿈꾸십시오. IBT 멀티미디어 영어 교육 프로그램 서일영어.